감사하신 주님, 오늘 이 예배당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새로운 처소로 저희 공동체를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처만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라 새 거처에서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또 새로운 공동체로 저희를 새롭게 세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번 이사를 계기로 해서 저희 모든 성도들과 모든 가정들이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되는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성경 기록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했던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신 것을 저희에게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기초인 사도로 신약 교회를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분들로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희들 또한 같은 부르심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저희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순종하는 자로 저희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이름이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제 광고였던 것 같은데 텔레비전 화면에 잠깐 그 얘기가 나오는 걸 제가 봤습니다. 김영숙이랍니다. 가끔씩 한국에서 김, 이, 박 순서로 성씨가 숫자가 제일 많은데 김씨 중에서 제일 많은 이름이 뭘까? 저는 옛날 우리 어릴 때 생각하고 김순이 아니면 김영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면 김철수구나. 그런데 김영숙이 우리 한국 사람 중에서 제일 많은 이름이랍니다. 영어권에서는 여러분 제일 많은 이름이 뭔지 아시죠? 당연히 피터입니다. 베드로, 바울, 폴하고 피터가 비슷비슷할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만 제가 읽은 글에서는 영어권에서 제일 많은 이름이 특히 남자 이름이 베드로, 피터라고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원래 그렇게 유명한 인물도 아니고 대단한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갈릴리에서 나이 서른 될 때까지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동년배분으로 짐작합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한 서른 살 될 때까지 그냥 갈릴리 호수에서 업으로 살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는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사도가 됩니다. 그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를 누가가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한 사람, 오늘 본문의 묘사에 의하면 돈 벌러 나갔다가 한 푼도 벌지 못하고 기분 엉망으로 집으로 돌아가던 한 남자.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번의 순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순종을 통해서 베드로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교회 기초요, 교회 지도자요, 신약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인 바로 그 베드로로 변화되는 그 전환점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설명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처음 순종한 것은 예수님께 배를 빌려 드리는 순종을 했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한 가버나움이나 그 인근 지역에서 3년 넘는 세월 동안에 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두 차례 예루살렘이나 남쪽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바로 갈릴리 호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사람들을 불러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설교하신 그 방법을 보면 배를 빌려서 호수가에 그 배에 앉으시고 그리고 청중들을 해변에 앉히는 겁니다. 그러면 바람이 등 뒤쪽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 특별한 기적이 없어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해변가에 앉아 있어도 예수님의 육성이 잘 전달되는 그런 구도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호숫가에 있는 배 두 척, 그 중에 시몬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바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베드로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그 전날 저녁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밤새워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거의 잡지 못했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베드로는 베트랑 어부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자기 손바닥 보는 것처럼 샅샅이 파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디에 가면 물고기가 있는지, 어디로 가면 안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를 전혀 못 잡았다.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이상한 일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냥 재수 없는 날, 뭐 이런 정도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밤새도록 돈벌이를 하려고 나갔다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여러분 하루하루 일을 하면서 수입을 올리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베드로 기분이 얼마나 더러웠을지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단 물고기를 좀 잡아와야 뭐 바꾸어서 뭘 먹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고기를 전혀 못 잡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 피곤하지요. 돈 못 벌어서 기분 나쁘지요. 엉망진창인 상태에서 돌아와서 그물을 씻어서 정리를 하고 빨리 집으로 가서 쉬려고 하는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는 배를 빌려달라. 베드로가 그 배를 빌려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순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해서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은 자주 이런 식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애가 하필 고3이 됐는데 목사를 하라 그럽니다. 애가 고3이 되면 온 집안이 전쟁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고3짜리가 하나 있으면 온 집안 식구들이 발꿈치를 들고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큰 소리도 못 내고, 그래서 그분 말이 너무 당당하게 내가 금년에는 안 되고, 왜냐하면 고3짜리가 지금 집에 있는데 같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당당하게 거절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거절 이유가 되나?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했다. 그런 목자의 간증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이왕 좀 부탁을 하시려고 하면 사람이 좀 컨디션이 좋을 때 말입니다. 또 호주머니 사정이 좀 넉넉할 때, 몸이 그렇게 피곤하고 엉망인 상태가 아닌 좀 기분 좋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이 배를 빌려달라 그러든지 뭐 심부름을 시키든지 목자를 하라 그러든지 뭐든지 좀 시키시면 우리가 순종하기가 훨씬 좀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잘 그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이사야 53장을 보면 병을 많이 앓고 있는 허약한 체질을 가진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성경이 자주 언급하진 않습니다만은 이런 언급들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아주 뭐 건강하고 무슨 일이든지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이런 체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고, 병을 많이 앓아서 막 우리 식으로 표현을 하면 감기를 달고 다니고 걸핏하면 두통하고 위장장애에 있어서 소화 못 시키고 설사 자주 하고 큰 병이 있어서 중병에 든 건 아닌데 허약한 분이었습니다. 병을 자주 앓은 분이었습니다. 제 같은 사람은 사실 이런 상태의 사람들을 이해를 잘 못합니다. 저는 결혼해서 아내가 몸살을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까지 몸살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몸살이 뭔데? 그러니까 바늘을 가지고 살을 꼭꼭꼭 찌르는 것 같다. 제가 지금 같으면 그런 말을 들어도 아 그러냐고 힘들겠다 이렇게 말할 줄 아는데, 그때는 제가 정확하게는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막 깨졌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사실 몸살을 할 때 몸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피곤하면 몸이 많이 피곤해지기 전에
한잠 자고 나면 아직도 개운해지는 스타일입니다. 뭐 피곤한 상태에서는 뭘 못합니다. 두통이 오면 책 못 읽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기 전에 쉬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뭐 눈도 아직도 1.5가 나옵니다. 비교적 몸 상태가 괜찮은 편인데 근데 우리 주님은 본인 자신이 허약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몸 상태가 아주 안 좋은 분이었다는 건데 그런데도 이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선택한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그 당시 목수는 노동량이 굉장히 많은 직업입니다. 산에서 나무를 베는 것부터 목수의 일이었습니다. 그 나무를 끌고 내려와서 그걸 제재소에 사는 것처럼 전부 켜서 그걸 가지고 뭘 만들고 그리고 그걸 판매해서 돈을 버는 것까지 전 과정을 목수가 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시골 구석에 앉아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얼굴이 30대 초반인데도 겉늙어 보여가지고 당신 나이가 50이 안 돼 보이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런 질문이나 받고 다니시고 예수님은 귀공자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틀림없이 거칠기 짝이 없는 노동자의 손이었습니다. 얼굴만 외모만 그런 게 아니고 삶 자체가 평균 수준에서 그 이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고단한 삶을 사신 분이었습니다. 강철 같은 건강을 좀 주시지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3년, 만 3년입니다. 이 세월을 전도자로 사시면서도 얼마나 고단하게 사셨는지 모릅니다. 식사할 겨를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몸이 달아 없어질 정도로 3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에게 배를 빌려달라 그러는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배를 그리 쉽게 빌려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순종을 합니다. 이 순종이 참 놀랍습니다. 믿음이 좀 있어서 하는 순종이면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는 믿음이 거의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베드로는 모태신앙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 모태신앙으로 태어날 때부터 구약 성경을 듣고 암송하고 그리고 회당에 가서 안식일만 되면 늘 말씀을 듣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오실 메시아에 관한 얘기를 들었지만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때 알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피곤한 몸 상태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배를 빌려달라 그러는데 빌려주었을까 참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20대 때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질문이 많아서 물어봐야 교수님들도 잘 답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노트에다가 그냥 질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노트에 한 권이 넘어서 두 권으로 갈 정도로 베드로를 읽으면 베드로에 관한 궁금증 그중에 첫 번째가 뭔가 하니까 이때 베드로가 무슨 마음으로 빌려줬을까 그게 그때는 참 궁금했습니다. 배를 좀 빌려주시오. 그럴 때 예수님 눈에서 막 불꽃이 튀어나왔던가 뭐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어떤 뭐 권위가 막 그냥 막 내리눌러가지고 그 피곤한 몸으로 집에도 못 가고 그걸 빌려주었을까 그게 참 궁금했는데 이제는 마음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성경이 우리에게 그 과정을 생략하고 순종했다.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과정을 생략하고 순종의 팩트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과정들을 다 밟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리스도인의 길을 삶을 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핑계할 수 있는 것 수도 없이 말할 것입니다. 몸 상태부터 시작해서 손에 쥔 것이 없다. 내가 아는 게 없다. 우리가 핑계할 수 있는 수많은 핑계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갈릴리의 어부였던 베드로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베드로로 바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순종하고 또 부르시고 응답하고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어가고 우리가 자라가고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는데 고집을 부리고 버티고 앉아서 또 오해를 하고 버티고 앉아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조차도 내가 생각하는 좁은 세계에 가두어 놓고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길, 베드로가 딱 그 모습 아닙니까? 믿음의 길에 들어섰지만은 메시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자기 동네에서 자기와 동시대에 같이 있게 될 것을 어떻게 베드로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분이 지금 호숫가에 나타나서 배를 빌려달라 이렇게 자기와의 인연이 시작되는 이 놀라운 첫머리에 베드로가 순종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 있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있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 신약 교회 모습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그 공동체가 맞나? 이런 의문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순종은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시오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배에 앉아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가 결코 짧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회당에서 하는 설교도 아니고 정기적으로 하는 설교도 아니고 가끔씩 예수님께서 이런 설교 자리를 만드셨는데 결코 짧지 않았을 것입니다. 뭐 30분, 40분 설교하는 자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집에 못 갔습니다. 베드로가 왜 집에 못 갔을까요? 이유를 성경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못 가고 끝까지 그 설교가 끝나고 사람들이 집으로 흩어질 때까지 베드로가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그 이유를 특별히 설명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궁금증을 따라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가 믿음 없었습니다. 무슨 신비한 어떤 신앙적인 체험을 한 것도 아닙니다. 아직은 구도자 수준 정도에서 지금 예수님 옆에 앉아있는 겁니다.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베드로가 집에 못 간 것은 그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 설교를 들어도 잘 알아듣지 못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못 간 것은 배 때문에 못 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부한테 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재산 목록 1호 아니면 2호입니다. 예수님이 배를 빌려달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빌려주었는데 예수님 쓰시고 난 다음에 잘 매놓고 가십시오. 그랬다가 잘 못 매면 배를 매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배 사람들은 그걸 척 하면 딱 매는데 베드로가 집에 못 간 것은 배 때문에 못 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제가 타도 집에 못 갑니다. 지금 이 배를 빌려줘 놨는데 그걸 예수님이 지금 깔고 앉아서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그 어떻게 걱정이 돼서 가겠습니까? 아무튼 그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중요한 건 이 대목입니다. 왜 못 갔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시오 그럽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때 베드로한테 반말하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을 번역할 때 예수님이 한 말은 전부 반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어릴 때부터 갈릴리 호수를 드나들면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지금 현재까지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알고 예수님도 아셨을 겁니다만은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답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 물고기가 주로 있는 곳은 이 해변 쪽이랍니다. 호수 중심지로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시오 그럽니다. 베드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되었을 겁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았는데 깊은 데로 물고기를 잡으러 들어가는 어부가 없는데 지금 이 전공이 목수이신 배에서 그물질을 한번 안 해보신 이분이 지금 나타나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아는 지식과는 너무도 다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천국 가서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만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궁금증도 전부 뒤로 미루고
베드로가 이렇게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순종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난밤에 열심히 그물질을 했는데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록은 기록 자체가 해석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라고 하는 대목을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한 것을 성경이 기록한 것은 자기 경험과 다르지 않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과도 다르고 그 상식은 모든 어부들에게 다 통하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상식을 벗어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얘기하고는 너무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알지 못하는 힘에 이끌려서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경험에 의지한다면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의지한다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업계에서 같이 일하고 먹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여론을 듣는다면 이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깊은 데로 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반응하기를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의 순종을 방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지식이 중요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더군다나 베드로는 불신자가 아니고 유대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베드로가 지금 말씀대로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가 알고 있던 이전의 말씀과도 다른 말씀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해석하고 있던 하나님의 율법은 지금 이 메시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말씀들을 전부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말씀 속에 살고 있던 베드로가 지금 전혀 다른 말씀에 부닥치면서 선생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러고 들어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말씀을 혼탁하게 하는 사탄의 공격에 아주 주의해야 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우리 앞에 부각시켜놓고 중요한 것은 소홀하게 여기게 만드는 이런 사탄의 전략도 오늘 우리 시대에 굉장히 횡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 운동에서 무엇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바로 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때 목장이 가능하고 공동체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가정을 깨는 일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시도하는지 모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부부가 싸우게 만들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목숨 걸어야 하는 것처럼 막 다투고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가정은 물 건너 가버리게 만드는 그러면서도 자신이 꽤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오류를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깊은 데로라고 하셔서 가서 깊은 데에 그물을 던졌는데 결과가 뭡니까?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잡혔는가 하니까 자기 배를 가지고는 그물에 들어와 있는 물고기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친구의 배, 이 배를 손짓해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는 두 배가 잡은 물고기로 채워졌는데 얼마나 물고기가 배 안에 많이 있었던지 배가 잠길 정도였다라고 복음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해변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있었던 대화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벌러 나왔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덕분에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도움을 받은 베드로가 해변가에 나와서 예수님하고 어떤 대화를 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랍비여, 당신 덕분에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어떻게 인사를 하면 될까요? 유대인들은 11조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한 10분의 1쯤을 랍비에게 드리면 되겠습니까? 도둑놈이죠. 10% 얘기하는 건. 그렇게 그 손쉽게 밤새도록도 아니고 손쉽게 그렇게 엄청난 양을 벌었으면 적어도 한 50%를 내놔야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새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대화가 자연스럽게 해변에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하고 두 분 사이에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변에 나온 베드로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구 앞에 여러분 무릎 꿇고 엎드려 본 적이 있습니까? 집안의 부모님들이나 어른들 앞에 세배하기 위해서 무릎 꿇은 것 말고 낯선 사람 앞에 어떤 사람의 권위에 굴복하는 마음으로 누구 앞에 무릎을 꿇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범상한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미 베드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아닌 홍두깨 같은 소리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냐 만약에 베드로가 단순히 돈벌이가 잘 되는 걸 보고 이런 정도였다고 하면 그 다음 대화가 이렇게 나오진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가 정말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을 통해서 보았던 게 뭘까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을 그가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호수에서 물고기를 끌어올리는데 혹시 글씨가 보였을까요? 저 밖에 서 계시는 저분이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다 이런 글씨가 호숫가에 쓰여졌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물고기들이 베드로 그물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그 물고기들이 배 위로 건져 올리는데 뭐 물고기가 뭐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까?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돈을 벌러 나온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지금 큰 돈을 벌었지만 그의 머릿속에 이미 돈 생각은 싹 없어져 버렸습니다. 돈 얘기는 그의 머릿속에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돈 이상의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 아닙니까? 죄라고 하는 말을 불신자처럼 혹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가 무엇인지 율법을 배우고 유대인으로 살면서 익히 배워왔던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 죄인이란 말이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관해서 이렇게 고백이 됐을까요?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누가복음 뒷부분에서 예수가 어떤 분이고 어떻게 죄를 지적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보면 베드로가 그날 경험한 게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분명히 물고기가 없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보면서 이 사람이 발견한 게 뭡니까? 여러분 이상한 일은 사실 지난 밤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 베테랑 어부가 호수가에 들어갔는데 그리고 물고기가 있을 만한 곳을 골라서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어려움이 너무 힘들어서 힘에 겹고 두렵고 불안해서 우리의 생각을 잘 추스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어젯밤부터 기이한 일을 만난 겁니다. 그 전날 밤부터 하나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그물에 물고기 집어넣지 않으려고 그 전날 밤부터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여러분 그거나 물고기가 많이 들어온 거나 똑같은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베드로가 그걸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물고기가 아니고 이 물고기의 길을 아시고 물고기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저 호숫가에 서 계시는 저분이구나. 저분이 바로 자기가 어릴 때부터 회당에서 들어왔던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바로 저분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저분을 모르고 살고 있는 그저 먹고 사는 데 매달려서 그저 뭐 율법을 지키면서 착하게 살면 되는 줄로 아는 이런 수준 정도의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그가 지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분을 지금 발견하고 난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이,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을 때 그의 입에서 나온 표현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하고 결별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엄청난 주님, 물고기를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보내신 이 메시아이신 이분, 이분 앞에 어떻게 그가 견주어 설 수가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이 불러주시지 않는 한, 그분이 우리를 친구라고 말해주시지 않는 한 그분 곁에 우리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이요. 우리는 무지한 자들이요. 우리는 강박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보셨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 번째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사람을 취하는 자로 남은 생을 살라. 베드로가 거기에 순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취하는 자, 마태복음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물고기를 낚는 자였다가, 돈을 낚는 자였다가, 인생의 평안을 낚는 자였다가,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하나님을 통해서 갈구하는 자였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대로 내 삶을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놓는 이런 결정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르심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부르심이 아닌가? 아닙니다. 그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는 직업, 그건 우리가 서 있을 삶의 경계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주부로서 가정을 중심해서 내 삶의 경계선이 그려져 있는 사람인가? 내가 회사에서 내가 출근하는 회사 사무실을 중심해서 내 경계선이 그려지는가? 내 사업장을 중심해서 경계선이 그려지는가? 예배당을 중심해서, 저 같은 사람 말입니다. 우리의 경계선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통해서 정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동일합니다. 사람을 취하는 자, 사람을 얻는 자, 제자를 얻는 자, 제자를 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승천하실 때 마태복음 28장에서 표현만 조금 바꾸어서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베드로도 있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3년 전에 이렇게 부름을 받은 베드로가 3년 이상 예수님하고 함께 동역을 하다가 성천하시는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을 내 제자로 삼아다오. 그 부탁을 우리 주님께서 남겨놓고 떠나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3년 전에 받았던 이 부르심 그대로 3년 후에 다시 한번 성천하시는 예수님 앞에 이 부르심을 또 한번 확인받고,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다시 한번 그들의 가슴에 불을 질러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로마에서 순교하실 때까지 그것도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셨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어떻게 죽겠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달라. 교회 안에 전해지는 야사에 의하면 베드로가 그렇게 순교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일을 지금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는 베드로를 부르시고 바울을 부르시고 야고보를 부르시고 요한을 부르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는 우리를 또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습니까? 2000년 전 베드로 곁에 있던, 아니 베드로가 그 속에 있던 세상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람들이 귀신에게 붙들려서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귀신보다 훨씬 더 크신 분,
귀신이 더럽혀 놓은 모든 것을 가장 깨끗하고 정결하게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누가복음에서 세상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몸이 병들고 고통스럽고 마음의 상처가 엉망진창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디에서 치유를 받을 수 있는지 어디에서 나음을 입을 수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들지 못하고 그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채 가끔씩은 예수님하고는 별 상관이 없던 것처럼 그저 돈만 좀 있으면 내 문제는 해결될 것처럼 아이들이 좋은 학교만 가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우리가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여전히 물고기만 바라보고 있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신 때나 동일하게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사도였기 때문에 특별한 부름을 받았고 오늘 우리는 그 정도 위치에 있지 않지 않는가? 아닙니다. 그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했다면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합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겁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똑같은 부르심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서 있는 위치만 좀 다를 뿐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한 중풍병자를 몇 분이 메고 나온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상적인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집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계셨는데 그게 요즘처럼 도로가 잘 뚫려 있는 게 아닙니다. 갈릴리 인근 지역을 지금 가봐도 굉장한 시골인데 2000년 전에 환자를 뭐 들끝 같은 곳에 이래 들고 오는 것만 해도 두 사람이 그걸 들었으면 여러분 한 사람을 눕혀놓고 두 사람이 앞뒤로 들거나 혹 많으면 네 사람이 이걸 들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족이었는지 친구였는지 누구였는지 모르지만은 몇 사람이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처하고 있는 그 집 앞에 오니까 도저히 들어갈 길이 없었습니다. 엄청난 장애가 그들 앞에 생긴 겁니다. 그런데도 이분들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붕을 올라갑니다. 요즘 우리 같은 지붕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집은 우리가 요즘 말하는 슬라브 같은 이런 지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위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가옥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들것을 들고 올라가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좀 불편하긴 해도. 그리고는 지붕을 떴습니다. 아니 슬라브를 쳤으면 그 지붕을 어떻게 뜯는단 말이냐. 여러분 슬라브는 아닙니다. 그냥 슬라브란 말은 평평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뜻으로 슬라브라고 말한 거고 시멘트로 슬라브를 친 게 아니고 거기는 더운 지방입니다. 간단하게 집을 지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큰 도구 없이 그 지붕을 뜯어서 그러면 밑에 방에 앉아 계신 예수님 머리에 막 먼지가 날렸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예수님 앞에 달아 침상체에 내려놓았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면서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가 아니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 사람의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더 가져야 행복한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고 어떤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이 교회가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 빛이 될 수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둠 속으로 밀어넣기 위해서 사탄은 온갖 짓을 다합니다. 먹을 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가 하면 명예를 가지고 공격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해서 우리를 혼돈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뭐 저처럼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도록 또 어떤 분들처럼 선교사가 되도록 부름을 받는 이런 분들도 혹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주신 명령을 가슴에 품고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그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콜링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사도직은 예수님 제자 그룹이 처음 사도직을 받은 후에 더 이상 사도직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이 사도들은 특별한 분들이다. 사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해석보다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은 보냄을 받았지만은 이 직분 자체는 그 사람들에서 스톱이 됐는데 이 사도성이 어디로 연결이 되는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교회의 사도성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면 그분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요 그분이 물고기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모두가 바로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보냄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내가 가정으로 보냄을 받았고 그 일터로 보냄을 받았고 내가 이 공동체 일원으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은 그 자리에서 사람을 취하는 자로 사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 주셨던 것과 동일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콜링인 것입니다. 중국의 지하교회 출신인 윈 형제라고 하는 유명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아버지가 암을 앓고 있을 때 예수 믿는 분들이 와서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가 치유되는 광경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지하교회에서 지금은 중국의 지하교회를 더 이상 지하교회란 표현을 쓰지 않고 가정교회란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러나 전에는 지하교회란 말을 썼습니다. 박해가 심하고 그야말로 숨어 있어야 되는 교회였습니다. 위인 형제가 거기에서 지하교회 리더가 되는 겁니다. 이분이 전도하다가 재판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또 전도를 했습니다. 풀려나면 또 전도하고 또 재판에 들어가고 무려 이분의 투옥 기록이 30번이나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들어가서 전도하고 나오면 나와서 전도하고 자기가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사람을 얻는 일을 위해서 완전히 생을 바친 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 교회를 빠져나오고 중국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서방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그렇게 중국에서 예수 믿고 중국에서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가 이제 서구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 잘 지어놓고 뭐 중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예배당 지하교회 가정교회는 커봐야 50명, 60명이 들어가면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는 구조입니다. 물론 중국 남쪽에 가면 가정교회, 삼자교회가 아닌 가정교회, 옛 지하교회들이 큰 건물을 세를 얻어서 거리에 심지어는 우리가 노방전도라고 하는 그런 전도활동을 하는 지역도 간혹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게 허용되는, 아니 중국 정부에서 그 사람들을 잡아가거나 그러지 않는 지역이 있다는 말만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역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워낙 중국 땅이 크니까 다양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조그마한 교회, 초라한 교회, 지금 우리가 동역하고 있는 중국에 있는 교회들도 다 그런 교회들입니다. 분립개척을 계속해가지고 지금 북경에만 해도 교회가 80개가 넘는 교회가 우리 파송 선교사들을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교회에 있다가 이분이 서방교회에 나와보니까 더군다나 역사가 오래된 유럽의 교회들을 가보니까 엄청난 건물에다가 많은 사람이 모여있고 지식인들이 모여있고 옷잘 입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지갑이 두툼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서구 교회를 보고 난 다음에 윈 형제가 느낀 소감을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서구 그리스도인들은 은과 금을 소유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는 자들이고 헌신할 줄도 모르는 자들이고 전도할 줄도 모르는 성도들이다. 하나님께 최대의 것이 아닌 최소의 것을 드리면서도 회개할 줄도 모르는 자들이다. 이런 그의 소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그가 표현했습니다. 나와 나의 동역자들은 결코 표적과 기사를 추구한 일이 없다. 우리는 다만 순종했을 뿐이다.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우리를 따라왔다. 우리가 경험한 모든 기적은 기적이 아니라 순종했을 때 생긴 결과였다. 윈 형제가 그런 의미 있는 말을 우리에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말을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부흥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들은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시겠습니까? 이 순종을 결단하고 실천한다면 하나님의 부흥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얻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제 눈에는 여러분은 가진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로 보입니다. 각종 보험이 여러분의 삶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치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할 때,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소망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 모든 것을 걸고 따라갈 수 있을 때 부흥은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은 바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도 합니다. 서구 교회 참석해서 헌금을 하는 봉헌 시간이 됐을 때 사람들이 지갑을 꺼내서 헌금을 할 돈을 찾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면 작은 돈 헌금할까 하고 막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가 보기에 너무 이상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우신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놀라운 분 앞에 이런 짓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자기는 이게 너무 희한하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이 글을 읽는데 얼마나 마음이 찔리는지, 지난 주간에 제가 목회자 수련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몇 번 참석을 했고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헌금을 해야지. 그래서 저도 헌금을 하려고 제 마음속에 한 10,000원 정도 헌금을 하려고 지갑을 열었는데 10,000원짜리가 없는 겁니다. 50,000원짜리가 두 개가 있고 1,000원짜리가 석장이 있고 그게 전부인 겁니다.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설교는 제가 이미 한 다음이었습니다. 설교 후에 헌금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헌금 봉투에다가 지금 이 50,000원짜리 두 장은 내가 지금 쓰려고 지금 따로 지금 빼놓은 건데 조금 작아서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3,000원을 제가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수전 위원들이 제 앞으로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같았으면 제가 5만원 헌금을 했을 건데 우리 교회가 하는 선교는 중요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선교는 덜 중요한가? 아, 내가 생각이 이렇게밖에 안 미치나? 그래서 저 뒤에서부터 이 수전위원들이 이렇게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제가 다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근데 또 웃기는 것은 3,000원을 빼내고 50,000원짜리를 넣었습니다. 참 내가 무슨 짓을 하는 건지. 내가 헌금해놓고 나서 보니까 그 3,000원 그걸 또 왜 빼냅니까 또. 참 우리가 하는 짓이 이렇습니다. 기껏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큰맘 먹고 우리 교회도 아닌 다른 데 가서 내가 헌금을 하면서 거금 5만원을 헌금했다 생각을 하고 보니까 아유, 그 3천원을 또 뭐 한다고 빼냈나 이 생각이 막 가슴을 치는데 우리가 인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균형을 너무 쉽게 잃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그냥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내 거기 때문에 소중한, 그래서 때로는 교회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자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균형을 잃는 겁니다. 이웃에 있는 교회도 소중한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 시대의 동역자로 하나님이 주신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단 교회가 아닌 다음에는 우리가 함께 서로 격려하고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내 교단, 내 교회. 그래도 지금은 좀 낫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교단이 다르면 우리 진영, 저쪽 진영 이렇게 목사님들이 표현을 했습니다. 장로님들이 대표기도할 때 우리 진영 교회를 축복하시고 제가 보기에 그 진영이란 표현이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이게 전쟁에서 텐트를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나하고 같은 편이 아니면 다 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너무 좁은 생각으로 그런 표현이 옛날에 나온 거 아닐까 그런 반성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아닙니까? 주기는 뭘 줘? 집도 한 칸 없고 저금 통장에 돈도 몇 푼 없고 몸도 별로 시원치 않고 앞으로 살아갈 게 걱정인데 뭘 많이 줬다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내 존재 속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다면 여러분 이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분이 지금 내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엄청난 것을 우리가 받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는데 내가 갖고 싶은 것 조금 갖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 불평이 있는 것 여러분 이거 사탄이 주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물고기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분이 내 삶 속에 계시는 것이 틀림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배가 가라앉을 정도였다. 여러분 그게 물고기 얘기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물고기 얘기라 하면 베드로가 이런 반응을 보였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물고기들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실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물고기를 더 내놓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기도할 때 하나님 물고기를 좀 더 주시면 내가 더 섬기겠고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물고기만으로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풍족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더 주시면 더 주시면 배가 가라앉습니다. 더 가져가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그것만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그것만으로 기뻐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과 목표를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면 새 예배당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가 어정 가구 단지인 것 아시죠? 바로 그 근처에서 한 20년 전부터 와서 살고 있는 제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분을 몇 달 전에 오크밸리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을 제가 자주 만나고 있는데 두 주 전에 그분을 만나러 갔다가 그 지역에 관한 옛날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엄성나 환자촌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구단지가 된 이유가 뭔고 하니까 엄성나 환자들이 살고 있고 이 사람들은 멀리 다니면서 일도 못 나갑니다. 뭐 가구단지가 그리로 찾아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싼 인력을 이용해서 싼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그냥 가구단지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단한 삶을 살고 있던 분들이 거기에 집단촌을 만들어서 살고 있다가 동백이 개발되면서 또 쫓겨나서 어디론가 간 겁니다. 그 지역이 엄청 바뀌었습니다. 그 지역을 제가 자주 떠나던 것은 8년 전에 향상교회가 거기 들어온 이후로 제가 향상교회 목사님하고 친한 선배 목사님이다 보니까 뭐 거기를 뻔질나게 떠나들어서 그 지역을 꽤 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전 스토리는 몰랐습니다. 그 고단한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 그런데 거기가 개발되기 시작했고 지난 한 2, 3년 동안에 그 지역이 엄청 개발이 됐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걸 아셨는지 하나님께서 4차선 도로도 만들어주시고 우리 건너편에 아파트가 수천 세대가 지금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집은 변하고 입은 옷은 변해도 사람들의 고단함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사한 아파트에 앉아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인생이 그저 잡은 물고기 가지고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고, 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그저 물고기만 바라보고 있어서 사람들이 고단하고 피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괴팍한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엉뚱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옮겨가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면서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그 모습을 여기에다가 다 두고 가십시다. 건물만 새 것 때문에 뭐 하겠습니까? 그 건물에 들어가서 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순종을 결단하고 우리 주님이 목표하시는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되라, 집을 많이 갖는 자가 되라가 아니고, 돈을 많이 갖는 자가 되라가 아니고,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자가 되고, 힘 빠진 사람들에게 힘을 공급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그걸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역자가 되라. 그게 바로 베드로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순종을 작정하십시다.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을 불러주신 이 부르심에 합당한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결단과 순종을 가지고 나아가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누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함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우리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